두 군데 뭐 상관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왜안 잡아 저거? 빨리 잡아 빨리빨리. 체력 없다 체력. 빨리빨리. 나이스. 이 퀘스트 하시고 드래곤 랜딩 뭐야? 아 배우죠? 메인 퀘스트 좀 갑시다. 안 그래도 드래곤 랜딩 필요하니까 거기까지 배워야겠네. 크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나가면은 그럼 탈모 퀘스트네. 귀찮게 탈모 퀘스트 너무 귀찮아. 네 드래곤본입니다. 와 딱 보면 아는구나. 옷 때문에 그런가? 저기 체스트 상자 있어. NPC 보면 에 NPC 옷이 저것 때문에 그 얘기한 거였어요. NPC 생긴 거 보면 알아? 어 야야야야 나 여기 기억난다. 야하. I'm not going down there. It would be foolish to attempt. 타임 맞춘다. You have a much better chance than I to make it through these traps. I have no doubt that lever turns this blade. I shall wait here for you. 어허. 스톱. 오케이. 컴온. 에테르는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더라? 천상의 조화. 그래. 이거 안 열었네? 뭐지 이거? 어 공속. 공속 좋지. 이거 왜 안 해놨을까? 천상 좋아요. 공속 한번 써봐야겠는데? 법사는 버린 게 아니죠. 뭐 예전 얘기지만 제가 다른 캐릭터 잘 있나 한 바퀴씩 돌다가 세이브 파일을 그대로 날려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끝나버렸어. 이제 법사는 세이브 파일이 없어요. 세상에 없는 그런 캐릭터가 됐어. 레벨 14 때 세이브 파일이 전부라서. 허허 야야야야 도저히 다시 키울 용기가 없더라. 뭐야 이거 작아잖아. 죽었네. 정령의 분노 쓰고 단검을 휘두르면 미친 사람처럼 휘두릅니다. 그렇게 빨라져? 이따 봐야겠다. 단검은 아니지만 한번 한성검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어. 어라? 어허 이쪽 구단은 잠깐만 저쪽부터 하고 오자. 얘들아 저 방 안 갔다 왔다. 여기 있다. 방이었구나. 여기가 길... 오 키씨 생유. 메이룬즈의 단검 2%죠 2% 사실상 1.9% 정도면. 가자. 근데 난 뭐야 암살자 할 때도 그걸로 즉사했다는 그 감각을 받은 적이 없어. 암살자 어차피 즉사니까. 야 여기서 궁수 때는 활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끝났거든.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지. 싸워야지.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써줘?
현재 무기는 마법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왜 안 써줘? 그럼 이걸로 바꾼다. 어딨어? 어, 공속 좋은데? 야, 이제 여병의 파괴자가 더 세다. 아, 이거 멋있네. 마지막이 멋있네. 스미싱은 지금 스미싱 몇이지? 40, 50, 40 그 정도일 겁니다. 아직 에보니까진 못 갔어요. 조금씩 조금씩 가느라고 스미싱은 다 나왔어. 뭐 있어? 어디 갔는데? 어디 갔대? 어디 갔대? 여기 있네. 끝내기. 지금 스미싱이 50이네. 50이네요. 이거 아직 안 찍혔어. 마법 무기와 방어구 향상이. 예, 재련은 한번 최소한 못해도 데이드릭까진 갈 생각입니다. 한 번도 안 해봐서 데이드릭을 틈틈이 그냥 돈 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재련을 해야지 또 데이드릭 같은 건 입어볼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인챈트까지는 안 하겠어. 뭐 연금술은 내가 뭐 아예 하지도 않으니까. 그럼 뭐 이제 재련 정도는 뭐 할 수 있잖아. 아, 더운가 본데? 물이 왜 이렇게 맥히지? 내 방이 더운가? 나만 더운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I do not know what it is Mirak learned that gave him reason to turn on his masters. But his path seems to have been a cruel one. Someone there. 그래,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한 세 번 정도에 잡아야 내가 좀 하는 맛이 나지. 물론 해골이 약한 거지. 오호, 야. 부서졌어. 아, 체력을 더 올려야 되나? 근데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도 나름 노르딕 방어군데. 필요 없고. 꽤 아픈데. 해골 맞고 죽으시던 생각이 나는데. 아, 옛날 얘기하지 맙시다. 너무 옛날 얘기가 끝내지 맙시다. 다들 그럴 때 있잖아. 한 번쯤은 그래 봤잖아. 여기 뭐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난이도가 전설입니다. 전설 아니야? 전설일 텐데? 전설이죠. 방송으로는 뭐 잘 안 보시겠지만 유튜브로 보면은 좀 나으니까 참고하십시오. 하하. 어디야? 소리가 심상. 어허, 두 마리. 두
두 마리 위치가 저기로 어떻게 가지? 올라오네. 착하네. 한 마리는 저기 있고. 오, 야 잠깐만. 많다. 두 마리 치고 좀 많은데? 저장 한번 하고요. 아이고 좀 많냐. 많어. 왜 또. 한두 마리만 오면 되잖아. 굿 굿. 다음. 저쪽인가? 일로 가야 되네. 여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따뜻. 빠른 치유.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그래요? 그런 것까지 기억해? 아, 귀찮은 데 있네 저거. 가 임마. 야 이거 화염 면역이라서 터진다 터진다. 안 터지나? 드래곤본도 메인 퀘스트 말고도 할 게 많다면서요. 저도 메인 퀘스트만 해봐서. 메인 퀘스트 길었는데 난? 일단 이 퀘스트를 하고 나가서 메인 퀘스트 진행하면서 랜딩까지는 배워봅시다. 내가 드래곤 만날 때마다 좀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랜딩까지는 배워야겠어. 내 뒤에 지금 묘지가 3개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군. 아 드래곤의 뼈가 여기 있어서 분노했군. 쟤 왜 넘어졌냐? 나오자마자 한 놈 또 있네. 푸스로단데 느낌. 어 야야 너 뭔데 너. 자 뭐 하나 쓸 거 없을까? 이거 한번 써볼까? 가까운 대상 도망친다. 에이 뭘 도망치게 하냐. 그냥 잡자. 그냥 잡아. 어딜 가? 어디 내가 뭐 이상한 데 갔어? 이상한 데 가지 말라고 하시길래. 숨은 장이구나 이 녀석이. 한손 무기는 지금 95예요. 거의 나왔습니다. 이거에 분리타임이 나와 이거. 여기서. 이거 뭐야 막 다 앉혀. 이 녀석 숨은 장이냐. 뭐 파스낙스를 잡진 않지만 어쨌든 랜딩은 필요하죠. 아 빨리 죽어 죽어. 나왔네 에버니의 장검. 잘됐다. 만들려 그랬는데 미리 나왔네요. 미라게 사원. 집에 가서 갈아봐야겠다. 어차피 여기 마침 다 끝났는데. 다 잡았나? 60은 찍어놔야 되는데. 어? 얘네 안 움직여? 아, 안 움직인 애들이네. 내가 여기서 헤맸나?
난 헤맨 기억이 없지? 왜 헤맨다 그러지? 헤맸었나? 나도 모르는데 헤맸나? 왠지 그리고 지금 헤매고 있네? 아, 내가 헤맨 게 아니고? 어, 뭐 있다. 아니군. 막다른 길인가 봐. 주변을 둘러봐. 와, 진을 식당 찾아본대. 식당엔 길이 없으니까. 에보니 전사요? 아니요, 에보니 전사는 안 잡았어요. 스카이림은 근데 뭐 만렙을 안 찍어도 그냥 뭐 즐길 만큼 즐기는 게임이. 아, 기억났다. 여기 헤맸던 것 같다, 왠지. 아닌가? 누가 나보고 왠지 그랬던 것 같은데? 헤맬 거를 예상한다. 근데 내가 좀 빨리 찾았던 것 같아. 내 기억엔? 저깄다. 다 왔니? 나가는 거니? 숨좀 쉬는 거야? 그래, 여기네. 책 내가 저거 집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 난 들어가는 건줄 알았어. 왜냐면은 전에 여기 들어가는 그런 던전이 있어가지고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여튼 찾았으니까.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닌데? 점점 꼬여 있네, 길이. 신라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긴 뭔가. 네, 반갑습니다. 근데 내가 방송하면서 두 가지 바뀐 태도가, 하나는 게임의 엔딩을 본다는 거, 하나는 게임의 난이도를 그냥 겁도 없이 올려본다는 거.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저 원래 엔딩 못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하다 말어, 게임을. 방송하니까 엔딩을 보게 돼.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게임도 왠지 하고 있어. 저기 있네. 세 마리. 위쳐3는 안 해봤죠? 왜냐면은 제가 위쳐2를 너무 재미없게 해서 3는 별로 기대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하셔서 궁금하긴 한데, 그러기엔 지금 사기 좀 비싸지. 내 궁금증을 해결하기엔 좀 아까워서. 나 말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BJ분들. 그리고 후후 컴온 컴온 커로우 빠이빠이. 다음.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뭐야, 뭐야, 뭐야. 이 마법은 뭐야? 어디서 나왔어? 누구야? 리디아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많아? 아, 이 녀석이네. 죽음의 지배자. 새로운 녀석이 나타났네. 진짜가 나타났는데. 하지만 우리 머릿수가 셋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와, 나와. 엘드러스콜 온라인은요,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온라인은 별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온라인의 재미가 별로 없나 봐. 아, 재밌게 하셨어요? 그래? 뭐 재밌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나는 해본 적이 없다는 걸 아직은. 용량이 커요? 용량 몇인데요? GTA가 60기가 정도 되죠? 그거보다 큰가? 빠세! 80이야? 와... 80이면 내 용량... 어, 또 나왔네? 한 10분의 1은 먹고 들어가네? 아, 무료로 바뀌었어요? 그래? 그러면 약간 해보고 싶은데? 나왔다. 해보니가 뭣. 근데 이거랑 노르딕이랑 누가 더 급이 높지? 얘가 더 높나요? 투구가 없는데? 왜 전같이 기쁘지가 않지? 투구가 없어서 그런가? 나 투구가 없어. 에보니 투구. 스토리를 잘 만들었어? 온라인도 스토리가 있나 보죠? 베데스다는 스토리에 워낙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유명하니까 볼륨감하고. 아니 엘더스크롤 온라인은 베데스다가 아닌가? 야 여기 혹시 그거 아니냐? 검은 책인가 보시기? 그랬던 것 같은데? 나라왕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그거는 제니아맥스 스튜디오에서 했어요. 아 베데스다가 배급하고. 안녕 미락. 난 드래곤본이라고 한다. 아, 하청 방식이구나. 간지. 칠렐레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역시 미락이야. 건방지죠. 건방지기 짝이 없지. 저는 지금 없죠. 드래곤 영상 전에 캐릭터들은 있었지. 아 징그러. 입이 배에 있어. 뭐하냐 이것들아. 뭐하는 거야? 네가 읽어봐 씨. 힘들게 읽었더니 나한테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 세 줄 요약 좀. 다 이건데. Can we reach him? Can we kill him? Can we kill him?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자 그자가 있던 장소로 이동되었소. This is a dangerous thing then. We should return to my village and show this to my father. Perhaps Thorn can make sense of what is going on. 여기서 좀 빨리 벗어나자야. 눈부시다. There looks to be a way out through here. 바뀐가? 오케이. 메인 퀘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탈모 신전부터 털어야 되잖아. 아... 귀찮어. 모드 중에 미락 동료 만드는 모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그 신 이름이 모우란가요? 걔한테는 제일 뒤통수를 치는 그런 상황이 되지. 만약에 미락이 내 동료가 되면 가장 골치 아픈 상황. 모라한텐. 왜냐면은 우리 둘 다 모라를 모라가 이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드래곤 형상 나 있을 거라고? 어, 아닐 텐데. 어, 나 언제 생겼냐? 아까 없었는데. 아, 써놨네요. 생겼네요. 이거 들으면 생기는구나. 푸스 1단계라서 8만 돼요. 다 돼야 돼. 3단계까지 하려면. 류 234234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3단계 다음에 이제 뿔도 생기죠. 머리에. 뭐 지금 정도는 뭐 이건 건틀렛이고. 저기가 이제 방어막이라는 거지. 아, 에보니 투구를 구하면 딱 에보니 세트가 되는데 투구가 아 장갑도 없나? 장갑도 없는 것 같은데? 너 뭐 이렇게 어렵게 가냐 거기를. 로스팅 엠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프레야, 무슨 소식을 갖고 온 게냐? 사람들을 풀어올 방법이나 있대냐? 이거 은근히 오래 간다. 8. 자, 스토른과 대화하기. So you have seen things, yes. My magic grows weak, and so does the barrier around our village. 이 사람이 이제 마법 마을을 지키려고 보호막을 치는 뭐 그런 마법을 시연하나 봐요. Really? How? 미락의 상원에 있는 책을 읽자 어떤 장소로 이동했고 거기서 만났어. Speak of that place. Terrible battles fought at the temple. The dragon. They speak also of something worse than dragons buried within. It means what I feared has come to pass. Mirak was never. If you could go. 자네도 미락과 동류인가? 드래곤본인가? 손레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확실히 드래곤본이요. 오랜 이야기에선 그 또한 드래곤본이라고 전해진다네. 우리 둘 다 드래곤본이라? 자네는 우리를 구할 수도 있고 혹은 파멸시킬 수도 있다. 세린 감시대로 가세. 거기서 쉬움을 알아내고 바람의 선두를 사용하게. 여기까지는 잠깐만 열렸지? 내가 어디야? 오케이 간다. 스카이림으로. 알두인의 실제 스펙이라면 세상 하나는 잡아먹을 수 있는 스펙입니다. 그런가? 근데 뭐랄까? 너무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소븐가르드에서 1대1로 붙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나 더 강한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서 4대1로 싸우잖아, 알두인은. 5대1인가? 4대1 아니야? 뭐 그 전이야 뭐 본인도 불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근데 드래곤을 지금 알두인을 총 잠깐만 여기 어디냐 윈드헬름. 일단 화이트런부터 가고요. 알두인을 세 번 잡았나? 두 번 잡았는데 그 소븐가르드 엔딩을 그렇게
시세인지 모르겠어. 동료는 못 가죠? 동료 안 갑니다. 애초에 그렇지. 오다빙 타워죠. 그 알두인을 만나러 가는 입구까지. 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쉐오고라스? 쉐오고라스가 뭐죠? 난 이렇게 들으면 이름을 모르지? 어려운 거야? 이 스카이림의 이름은. 로딩이 잠깐 길어지는 건 죄송합니다. 오블리니언의 주인공이 쉐오고라스예요. 그래? 그래, 와바잭. 나한테 와바잭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와바잭은 나는 책으로만 배웠어.